자, 일단은 CJ하고 DJ 경기가 이제 끝났어요. CJ하고 DJ가 조별리그가 끝났는데요. 현재까지 결과예요. 현재까지 오, 딱 화면 비율 맞다. 어떻게 화면 비율이 딱 맞네요. 현재까지 대한민국만 승점이 9점이고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비기는 작전을 갖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그래도 조금은 유리한 자리 갔는데 오만의 마지막 경기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에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경기력이 일정치가 못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어요. 사우디하고 카타르 서로 이웃이긴 한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얘네도 지금 사다리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카타르가 북한한테 6대 0을 거둬버린 상황에서 지금 카타르가 좀 유리해졌거든요. 지금 카타르가 다득점에서 앞서요. 그래서 6대 0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을 4대 0으로 이겼죠. 그래서 조금 카타르가 유리해졌고요. 오만은 그래도 득실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에 좀 희망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이 승점 자판기고 사우디가 이길 거라고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하여간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황이 이런데요. 아니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사다리가 있고 2번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1번 사다리는 A조, C조, E조의 1위가 같이 슬롯이 가고요. 2번 사다리로는 B조, D조, F조 1위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하면 대한민국하고 8강에서 만나야 돼요. 얘네도 솔직히 지금 고민될 거예요. 얘네는 어디를 가든 똑같거든. 얘네들 입장에서, 2조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든 똑같아요. F조에서는 아마 이기려고 할 거예요. 지면 8강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F조는요, 제가 보기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일본하고요,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피 터지게 할것 같은 이유가 F조에서는 지면 호주거든. F조는 2위 되면 호주기 때문에 2위가 되면 호주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난감해졌죠, 아주. 호주를 피하면요? 아니요. F조는요, 호주 피해도 사우디 카타르 2위, 걔네랑 붙는다고? 호주 피하고 사우디 만나면. 과연 그들의 선택은? 네. 8강에서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그쯤에서 만날 거예요. 네. 그렇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대진표를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까지 이렇게 됐어요. 현재까지 이래요.
대한민국의 상대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 일단은 바레인은 확정이 됐죠. 그리고 그 키르기스스탄이 유력한가? 아닌 것 같은데. 키르기스스탄은 왜 여기 정해졌다고 나오죠? 이거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 중국은 태국하고 붙는 거 확정. 그리고 그 네, 우리 팔레스타인 안 만나요. 그렇고요. F조 우즈벡하고 일본? 그쵸. 아무래도 그 F조는 그 뭐냐? F조는 그게 있죠. 그 이제 호주를 만날 거냐? 호주를 만날 거냐? 아니면 그 F조가요. 1위가 되게 꿀이에요. A조 아니 B조 1위가 요르단이잖아요. B조 1위가 요르단이 돼버려가지고 B조 1위가 요르단이 돼가지고 F조가 만약에 1위를 하죠? 그러면 최소 4강 올라갈 때까지 꿀대진이에요. 요르단이 1위가 돼버리는 바람에 F조는 1위가 꿀대진이 됐어. 하지만 2조 2위. 그러니까 F조의 입장에서는 1위로 올라가면 16강전만 힘들고 8강전이 쉬워지게 됐어요. 8강전이 요르단이 돼가지고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호주를 어떻게 이긴 건지 참 신기하죠. 참 이게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2조에서 만약에 1위를 해도요, 이라크하고 그렇게 만만한 경기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8강에서 만날 대한민국과 8강에서 만나게 될 상대는 일단 16강에서 조금 힘든 경기를 치르고 올라와야 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8강전도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오든 카타르가 오든 16강전은 조금 걔네 쪽은 좀 힘들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16강전만 90분 안에 이기면 그래 니들 실컷 싸워라, 그리고 최대한 지쳐서 우리한테 와, 그리고 우린 아부다비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16강전만 잠깐 두바이 갔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도 굉장히 지금 편해졌어요. 아마 저쪽 A조 1위도요 A조 1위 아랍에미리트도 4강전부터는 우리랑 같은 쪽 일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정이 편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랍에미리트하고 같은 쪽 슬롯을 타서 우리가 4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개최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4강전에서는 개최국 슬롯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정이 편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A조 1위 쪽 슬롯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게 좋은 거예요. 뭐 그렇고 슬롯의 중요성을 러시아 월드컵 때 느꼈다. 빙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고요. 4강 상대로 아랍에미리트면 나쁘진 않아요. 다만 아랍에미리트를 만날 수 있고요, 호주를 만날 수 있고요.
호주를 만날 수도 있고, 되게 지금 묘하게 됐어요. 16강 상대는 마지막 날까지 가야지 알수 있어요. 내일 끝나봐야 알아요. 내일 그 와일드카드 4장이 모두 결정돼야 3위 팀들은 대진표가 결정이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A조 3위인 바레인 또는 아니면 B조 3위인 그 뭐냐 B조 3위인 그 약간 뭐시냐 B조 3위가 누구였더라? B조 3위 팔레스타인. 근데 팔레스타인은 제가 보기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F조 3위. 하여간 그럴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이요? 제로가 됐다고? 그 경우의 수가 없어졌구나. 그런 경우의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F조 3위 5만 예상한다고요? 글쎄요. 아니요, 팔레스타인 아직 집에 갈 가능성은 안 없어졌어요. 팔레스타인이 16강에 가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딱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내일 F조 하위권 경기하고 2조 하위권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끝날 경우 팔레스타인이 올라가요. F조 2조가 하위권 경기가 모두 무승부면 팔레스타인이 올라가요. 왜냐면 걔네 하위권이 무승부가 되면 걔네들은 다 승점 1점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승점 2점이에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남아있지만 문제는 2조에 하위권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죠. 북한은 승점 자판기라는 거. 네. 일단은 바레인 아니면 오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이 2점 차를 이겼지만, 예. 하지만 문제는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졌었죠. 아니 뭐 북한 국제대회 어쩌겠어요? 피파에 가입이 돼 있으니 뭐 예선은 치렀지. 예선이 끝나니까 올라갔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북한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건 없어요. 그렇구요. 그렇단 얘기구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가 상대에 대한, 일단은 오만이나 바레인이 조금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만이나 바레인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직 지금 F조 3위가 투르크메니스탄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은 9대0으로 이기면 된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 그렇구요. 그쵸. 좀 많이 그렇죠. 좀 많이 엉망이고. 일단은 굉장히 지금 되게 흥미진진한 상황이. 지금 예멘하고 북한하고 꼴찌 왕중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 볼까요? 아직 하위권 순위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예멘이 골득실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북한은 둘중 하나예요. 북한이 만약에 3패를 하게 되면 꼴찌가 되고요. 북한이 꼴찌를 탈출하려면 최소 비겨야 돼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일본의 경기는 오늘 22시 30분이에요. 오늘 22시 30분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중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은 북한하고 레바논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북한이 이길 가능성은 적고 저는 그거를 볼 거예요. 과연 베트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레바논이 뒤집을 것인가? 약간 그거 가능성을 볼 거예요. 저는 그 관점으로 중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일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조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베트남은요, 오만이 팔레스타인을 뒤집고 막차를 합류할 가능성은 있어요. 오만이 팔레스타인, 왜 오만의 상대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서 만약에 오만이 투르크메니스탄한테 이기기만 하면 올라가요. 현재 중계 잡힌 경우는 일단은 그 F조에서는 일본 경기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E조에서는 북한 경기가 잡혀 있어요. 방송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위권 팀의 경기를 보고 싶은데 이게 솔직히 지금 E조하고 F조는요, 상위권은 이미 올라갔어요. 하위권들 중에서 와일드카드 경쟁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입장이 됐어요. 근데 F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기라서 이미 상위권이 중계가 잡혀버렸고요. E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위권이 중계가 돼버렸어요. F조는 22시 30분이고요. 그리고 E조가 1시에요. 그렇게 잡혔어요. 이게 왜냐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중계 시간이 일본이 이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차라리 아싸리 그냥 1위로 저쪽 이란하고 같은 사다리를 타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란하고 일본은 저쪽에서 언젠가 만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고 결승 올라올 거예요. 일본하고 이란을 붙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의 결승전을 만드는 게 최고지. 네, 호주는 우리 쪽이에요. 4강전에서 붙어요. 호주는 4강전에서 붙어야 돼요. 어쩔 수 없게 됐어. 근데 제가 보기에 호주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랍에미리트는 개최국이라는 버프가 있죠. 근데 솔직히 서아시아면요, 아랍에미리트가 개최국이라서 솔직히 상대하기가 좀 짜증나요. 차라리 호주가 나을 수가 있어. 일본은 차라리 이란하고 붙게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란이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둘중 하나는 떨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이란하고 일본하고 붙으면요, 솔직히 서로 지칠 거예요. 서로 지칠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경기력은 모르겠고 개최국이라는 게좀 짜증나는 거예요. 차라리 호주가 아랍에미리트를 좀그 뭐냐 이겨주면서 호주가 좀 전투력을 좀 희생시키고 올라와 주는 게 나아요. 호주가 체력을 좀 소모를 해주고
호주가 좀 타날바지가 좀 돼주고, 그리고 힘 빠진 상태에서 우리를 붙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리고 이란하고 일본이 저쪽에서 빅매치 치르고, 거기서 이기더라도 이긴 팀은 지칠 거예요. 그쵸? 전적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개최국이에요. 개최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좀 짜증날 거예요. 심판은 동아시아에서 해도 중동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AFC의 협회가 중동에 있어요. AFC 협회 자체가 중동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해도 중동 편이에요. 아, 8강부터는 VAR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심판들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VAR이 있기 때문에 VAR하면 비디오에 찍히잖아요. 빼도박도 못하죠. 원래 스포츠 관련 협회는 중동 영향력이 좀 세요. 그리 하고요. 뭐 일단은 그러네요. 중동 돈 많죠. 석유. 석유가 있잖아, 걔네들은. 걔네들한테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래서 예상 순위는 큰 변수 없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D조, E조, F조 3위 중에서 현재 2조 3위가 2조 3위가 제일 밀려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베트남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걔네는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오만을 이겨준다, 그럼 베트남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이기더라도 와일드카드에서 딸려요. 그리고 레바논은 골득실이 마이너스 4예요.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C조 평가 한번 볼까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C조. 시조의 시조의 뭐냐, 총평? 대한민국, 일단 대한민국 평가. 일단 대한민국 평가, 이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나오고 싶었던 의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은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벤투 감독이었으면 손흥민 선수를 쉬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 뛰는 표정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나오고 싶었을 거야.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PKU도 한번 끌어냈고, 그리고 도움 하나 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좀제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도 오늘 좀
잘했어요. 일단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빌드업이 벤투 감독의 컬러였는데 그 컬러가 살아났어, 오늘. MOM은 손흥민 선수 줘야죠. 아, 그리고 5일 휴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쉴수 있어요. 일단은 5일 휴식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괜찮아요. 일정이 우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동도 딱한 번만 해요. 16강전만 우리 아부다비에서 경기했잖아요. 아부다비에서 쭉 경기가 있었고, 16강전만 두바이 갔다 오고, 8강전부터 결승까지 쭉 아부다비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진짜 이제 꿀일정이에요. 일정 자체는 우리가 최고예요.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하고 일정이 제일 좋아요. 개최국 슬롯이라서. 그 점은 우리가 좋은 거야. 개최국 슬롯을 탔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력이 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레인 아니면 오만인데, 일단은 바레인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토너먼트요? 잠깐만요. 중국이 만약에 태국을 잡으면 네, 이란하고 만나야 돼요. 태국 대 중국 승자가 이란하고 BEF조 3위 승자. 그러면 8강에서 그쪽을 깔아주고요. F조 1위는 4강에서 이란을 만나야 돼요. 중국 잘가. 일본을, 그래서 차라리 일본은 F조 1위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뭐, 우즈베키스탄 4강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겨주면 돼. 그리고, F조 1위 일본은 4강에서 이란을 만나요. 그래서, 중국이 8강에서 이란한테 이란 체력을 좀 소모를 시켜주고, 4강에서는 일본이 이란을 만나주는 거야. 그러면 뭐, 일본이 이기고 올라오든, 이란이 이기고 올라오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보다는 일본이 좋아. 왜냐면, 물론 둘다 명분이 있지만, 우승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일본하고 붙으면 대한민국한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본한테 올라오면 일본을 상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상승하게 돼요. 이거는 어떠한 종목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붙을 때 전투력이 상승하게 돼요. 왠지 아시죠? 한일전 버프. 한일전 버프, 대한민국은 일본을 만나면 다른 상대에 비해서 전투력이 무한정 상승하게 된다는 그 여태까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왠지 이번에 우승할 듯. 그래서 한일전 버프를 우리는 믿어보면 돼요. 그 결승에서 일본 만나서 딱 일본 이기고 우승컵 들어 올린다. 원래 우리가 제일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 김칫국은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그렇고, 키르기스스탄 되게 신라의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어요. 일단 C조의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C조의 평가 한번 볼까요? 뭐 그래, 경기력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긴 했어. 그나마 뭐 일단은 대한민국은 3전 전승하고 3경기
전세 경기 모두 클린시트라는 두 가지 목표는 그래 확정했어요. 일단은 우리 두 가지는 해냈잖아요. 세 경기 모두 클린시트 했고 3전 전승했고, 키르기스스탄이 현재 그 승점 3점 팀 중에서는 그 골득실이 0이에요. 그래서 유리에요.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유리에요. 확정은 아닌데 유리에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솔직히 중국은 운이 나빴던 거야 이번에. 그나마 필리핀하고 키르기스스탄은 그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상대를 해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점수차가 좀 1대0이었던 거고, 중국은 손흥민 선수가 끼어버리는 바람에 2대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은 이게 그 손흥민 선수의 합류 시점 때문에 약간 의문의 1승을 거둔 거지. 약간 의외의 개이득을 본 거야 키르기스스탄은. 손흥민 없을 때부터 가지고 손흥민 없을 때부터서 개이득. 키르기스스탄은 토트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토트넘하고 KFA에 그 고마워해야 되는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합류 시점이 그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필리핀은 짐 싸야 되고요. 뭐 예상대로 대한민국은 전승 클린시트. 자, 근데 필리핀은 우리나라 상대로는 그래 1점밖에 안 먹혔으면 잘했어. 근데 문제는 그 경기에서 힘을 너무 빼버렸어요. 필리핀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지금 뭐냐 키르기스스탄은 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현재 최소 4위가 유력해졌어요.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은 올라가게 됐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필리핀이 괜히 우리한테 뭔가 좀 그 안 버리고 용 썼다가 그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조금 유리해요. 아, 키르기스스탄도 현재 지금 그 여기에는 와일드카드 표에는 2위로 돼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은 만약에 그 오만 경기하고 레바논 경기가 대승이 나오더라도 그 바레인을 앞지를 수가 없고, 그러면 키르기스스탄은 앞으로 이제 자기를 앞지를 수 있는 팀이 두 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은 아무리 못해도 와일드카드 4위예요. 그럼 올라갔네. 황의조 선수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시안게임 때 그렇게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것이 다른 팀 선수들이 집중 견제를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집중 견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집중 견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제 교체 선수로 지동원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집중 견제를 당해서 전투력이 떨어질 거에 대한 그 대비 차원으로 지동원 선수는 그래서 이제 후반 교체 카드가 된 거고, 그리고 때마침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경기 감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토트넘에서 해리케인하고 투톱이 됐잖아요.
그게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꼭 황의조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동원 선수 이외에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동원 선수를 그래서 지금 처진 자리에 갖다 놓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게 손흥민 선수의 체력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동원 선수를 원톱으로 후반에 안 쓰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포지션을 옮겨주는 또 하나의 대안이 생긴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 잘해준 덕분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서브 스트라이커로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지금 생방송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황선홍 감독하고 최용수 감독 이외에 그렇게 뭔가 그 대회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황선홍 감독은 그 A매치 50 생방송 맞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나 지금 응? 뭐냐 응? 내가 모범생님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응? 자꾸 생방송인지 물으면 나 응? 아는 사람이라도 얄짤없이 책임날 거예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컨텐츠 녹화 중이기 때문에 책임날 거고요. 황선홍 감독은 A매치 50득점 그래서 인정. 그리고 최용수 감독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때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긴 했어요. 최용수 감독은 확실한 아시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때는 스트라이커였어요. 그건 인정.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뭔가 확실한 원톱 스트라이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는 타이밍이 안 좋았죠. 히딩크 감독의 눈에 안 들었고 그리고 독일 월드컵 때는 십자인대가 끊어졌고 독일 월드컵 때는 십자인대가 끊어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공 월드컵 때는 뭐 어떻게 뛰어보긴 했는데 쩝쩝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는 결국 그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만 뜯죠. 하여간 애매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 바레인하고 키르기스스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베트남은 아마 이제 내일 하루 베트남하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하루 동안 호텔에서 TV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똥줄을 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아직까지 짐을 못 싸고 있어요. 이용 선수하고 김문환 선수요? 둘이 같이 있는 게 최상이긴 하죠. 근데 이용 선수가 사실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용 선수가 그 오늘 경기를 못 나와버렸잖아요. 경고 누적 때문에. 아, 둘 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만 봐서는 김문환 선수요. 이용 선수 이미 한 경기 한 경기 1차전하고 2차전에서 카드 관리를 못했죠. 이용 선수가 좀 카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카드 때문에 카드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김진수 선수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진수 선수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렇고, 네. 이거 보면 몰라요? 축구 얘기. 이거 보면 몰라요? 축구 얘긴데. 하여간 뭐 그렇고요. 크로스만 제발.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만하고 레바논이 진짜 다음 경기를 둘다 비겨버리면 팔레스타인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 베트남은 둘중 하나만 비겨도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2조하고 F조에서 둘중 하나가 만약에 깔아주게 되면 베트남 올라가요. 그렇구요. 아, 장현수 선수 없으니까 편하네요. 헐, 그 정도였어? 포스트 홍명보 찾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건가? 글쎄요. 드디어? 근데 사실 그 17년이라는 시간은요, 포스트 홍명보가 한번 나왔다가 은퇴를 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뭐가 없었던 거야, 우리는. 아, 김민재 선수요? 가능성 있다고 봐요. 가능성 있다고 봐. 에, 뭐 그렇고요. 일단은 오 한번 뭐냐 이제 2조 상황을 봐야 되겠다. 2조 3차전 앞두고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뭐냐 카타르든 비기기만 해도 조 1위가 되는 유리한 상황. 그리고 그 와일드카드가 다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바논이 과연 북한을 상대로 몇 골이나 넣을지. 사실 내일 그게 궁금한 거야. 레바논이 북한 상대로 몇 골이나 넣을까요? 맞아, 이영표 차두리. 그 차두리 코치 같은 경우는요, 차두리 코치가 젊었을 때는 공격수였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빠 닮아서 공격수였는데, 그, 뭐냐.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수비수로 전환했었죠. 수비수로 전환했던 게 오히려 약간 좀 신의 한 수가 됐던 것 같아. 차두리 코치는. 그렇구요. 왜냐면 차두리 코치는 솔직히 체력 하나는 최고였거든. 체력은 최고였어요. 레바논하고 북한하고 어디를 응원해야 되냐면요, 베트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응원해줘야 돼요. 레바논이 최대한 골을 안 넣기를 바라야 돼요. 레바논이 골득실을 0으로 만들려면 내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레바논의 경기력으로 솔직히 내 골을 넣기 힘들기는 한데, 북한을 응원해줘야지 베트남이 올라가요. 그렇구요. 아, 근데 북한하고 레바논이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요, 북한 홈 경기일 때 북한하고 레바논이 2대2 무승부가 났었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홈 경기일 때 레바논이 5대0으로 이겼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질것 같은데, 만약에 레바논이 두골 차로 이기게 되면 그 베트남이 레바논보다는 윗순위가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 유리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북한이
레바논이 북한을 상대로 몇 골이나 넣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레바논이 진짜 한 3골 이상 넣으면 북한이 진짜 못한다는 소리고요. 근데 레바논이 그렇게 잘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자, 우리가 북한을 응원해주면요. 우리가 북한을 응원해줄 경우, 그러면 베트남이 올라가요. 북한을 응원해야 박한서 감독이 올라가. 북한 응원해줘야지 베트남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고요. F조. F조는요. 조가 좀 재밌어졌어. F조가 만약에요 2위가 되면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F조에서 2위가 되면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솔직히 그 일본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호주보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여간 그렇고 그 오만과 투르크메니스탄, 오만은 만약에 이길 경우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가 있어요. 베트남이 올라가면요, 베트남이 어느 쪽 대진이냐면요, 근데 베트남이 솔직히 지금 제가 어느 쪽 대진표에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16강을 가게 되면요, 그 요르단하고 붙어요. 베트남은 요르단하고 붙게 돼요, 무조건. 베트남은 올라가면 요르단이에요. B조 2위, 1위. 그리고 거기서 이기게 되면 F조 1위 또는 2조 2위랑 붙고요. 베트남이 4강까지 올라가면 이란하고 붙어요. 베트남이 4강까지 올라가면 이란하고 붙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무리 좀 많이 올라가도 그 4강이 되지 않을까. 대진표요. 키르기스스탄은 일단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됐어요. 현재까지 대진표 이래요. 현재까지 대진표 이 정도면 보이죠? 이 정도면 요르단한테 베트남이 질 것 같다고요? 뭐 그건 봐야 알죠. 베트남 글쎄 어찌 되려나. 베트남이 가시밭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호주를 잡을 줄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요르단이 호주를 잡을 줄은 진짜 생각 못했고, 그 진짜 상황이 좀 뭔가 재밌어지게 됐어. 저쪽에. 그리고 우리 쪽도 은근히 재밌어지게 됐어요. 만약에 키르기스스탄이 아랍에미리트하고 호주를 이기고 4강까지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키르기스스탄을 다시 만나게 되면요, 그래 손흥민 없을 때 붙었으니까 손흥민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니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돼서 또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리턴 매치 되면. 키르기스스탄하고 다시 붙으면 좀 재밌어지긴 하겠네. 그러면 그래, 우리 훨씬 더 전력 좋아졌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막 다득점 나올 만 그럴 거 아니야? 호주가 필리핀? 그쵸? 약체였죠? 레바논이 16강 갈 가능성보다 더. 아랍에미리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약간 좀 그런 플러스 요소가 있잖아요. 개최국. 개최국이라는 플러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유리한 점은 딱 하나예요. 개최국. 개최국 버프.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우리는 한 2조에 1위하고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셋 중 하나랑 붙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그 만약에 우리하고 이라크하고 붙게 되면요, 그 아니야, 우리하고 카타르가 만약에 붙게 되면요, 딱 그 매치가 될 수가 있어요. 월드컵 먼저 치러본 선배,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해본 선배, 그리고 다음 월드컵 개최국, 그 매치가 성사될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월드컵 먼저 해본 선배, 월드컵 먼저 개최해본 선배, 그 매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카타르한테 우리는 월드컵 개최하려면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된다, 그런 걸 우리는 보여줄 계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단 얘기고요. 카타르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만난 게 보약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을 만난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구요. 일단은 아니요, 다음 월드컵 예선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게요. 일단은 카타르는요, 다음 월드컵 그 아시아 2차 예선만 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카타르는 다음 월드컵 때 최종 예선엔 진출 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카타르는 다음 월드컵 개최국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월드컵 예선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아시아는요, 월드컵 1차 예선과 2차 예선이요, 아시안컵 1차 예선과 2차 예선을 겸해서 치러요. 그래서 카타르도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 경기는 해야 돼요. 2차 예선까지 경기는 하고, 그리고 그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안컵 예선은 해야 되잖아, 카타르도. 다음 아시안컵 어디서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유치신청 그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그 뭐냐,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경우는 그 2023년 아시안컵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네, 대한민국, 중국, 인도. 그래서 만에 하나 대한민국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최종 예선에 못 나가면요, 아시안컵 3차 예선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3차 예선에 안 해요. 그
다음 월드컵이요. 월드컵 본선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월드컵 개최가 불가능해졌어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월드컵 공동으로 하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월드컵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개막전은 캐나다에서 하고, 결승전은 미국에서 하죠. 뭐냐? 2026년 월드컵 그렇게 결정이 됐죠. 3개국 공동 개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팀 이미 늘어났어요.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48개국이에요. 그 월드컵 아시아 1, 2차 예선이 아시안컵 1, 2차 예선이에요. 똑같아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 이퀄 아시안컵 본선 확정. 그리고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못하면 아시안컵 본선을 위한 패자 부활전. 그렇게 진출해요. 늘리면 재미없을 거라고요?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아직 논의 중. 아직 논의 중이에요. 근데 카타르가 지금 괜히 이 떡밥을 꺼내든 이유는요. 돈 많다 이거야. 그렇다는 거고요. 카타르의 시차가 모스크바하고 똑같고요. 모스크바하고 똑같은 시차를 쓰고요. 카타르의 경기장 과반수는 도하에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영토가 별로 안 넓은 나라라서요.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거리 이동으로 인한 부담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러네요.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래서 AFC 카타르는 개최국이고 그리고 아시아가 4장 반을 추가로 더 받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네. 바레인 마지막으로요? 잠깐만요. 오늘 사람 많은 게 아까 경기가 테마 이슈가 걸렸었어요. 베트남 경기가. 어쨌든 카타르 대회는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새 탭에서 이미지 한번 열어볼까? 아, 저렇게밖에 없구나. 일단은 아, 2007년 아시안컵 때 바레인 같은 조였어요. 디바. 그랬던 과거가 있군. 그랬던 과거가 있었군. 그때 아, 졌다고요? 헐. 그런 이력이 있었군. 그렇군요. 그때 이라크가 우승했었고. 뭐 그렇군요. 아, 선수들 논란 있었다고요? 아, 음질이 안 좋게 들린다는 거는 혹시 그거예요. 이게 마이크가요. 이 마이크는 그 목소리,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어요. 받아들이는 범위가 좀 넓고, 전에 그, 얼마 전에 쓰던 마이크는 그게 약간 아날로그 기기하고 그,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약간 좀 찌직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디지털 신호로 좀 변화하는 그 믹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믹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역대전적은 우리가 좀 좋은 편이래요. 좋은 편이에요. 역대전적은. 바레인한테 진건좀 약간 쇼크고. 전체적으로는 앞서요. 근데, 일단은, 그때 당한 패가 유일한 패예요? 그렇구나. 잠깐만. 중동팀은 까다롭고 껄끄러운 팀이 많다. 뭐 그러하구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한테는 거의 뭐 최근 몇년 동안에는 우세하죠. 우리가 엔간해서는 우세한 쪽이 많아요. 대진이. 우세한 쪽 대진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중동 더워서 체력이 오지다고? 아니 뭐 그건 알 길이 없죠. 자, 우즈베키스탄이요? 모르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좀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밥이기는 했어요. 아시안 게임 4강전이요? 그때 A대표팀 아니었을걸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면? 그, A대표팀 아닐걸요? 그 시기엔. 그리고, 아, 그때가 아니었다고? 하긴, 그때 황선홍 감독이 압도적 그한 경기에서 8골 넣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하여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네팔전 때 16대 0으로 이긴 건 그거예요. 2003년에 있었던 2004 아시안컵, 아, 맞아. 네팔전 때 아시안게임 때 혼자서 8골 넣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2003년 때 네팔하고요. 그 아시안컵 예선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시안컵 예선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네팔 16대 0으로 이겼다.
네팔한테 16대 0으로 진짜 막 별의별 선수들 다그골다 넣었었죠. 그려 했고요. 네. 아, 맞아. 황선홍 감독 8골. 그때가 진짜 황선홍 감독이 전성기였을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이번에 그래, 중국전 잘했어요. 잘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항상 뭔가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좀 중국을 상대로 일단은 우리는 세 경기 클린시트 했다는 거에 만족.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세 경기 모두 클린시트 3승으로 올라갔다. 그거 자체는 잘했다고 봐요. 일단 뭐 깔끔하게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뭐 만나는 상대마다 그냥 이기면 되는 거죠. 아, 중국이 그럴까 봐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솔직히 그럴 일은 없어. 왜냐면 독일은 거의 추가 시간까지 가서 실점한 거잖아요. 중국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초반부터 그냥, 응? 깨갱. 초반부터 깨갱 했죠. 그랬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축구 얘기는 오늘 좀 제가 다른 날보다 조금 약간 그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길게 얘기했으니까. 네. 일단은 그 축구 얘기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아까 그 중국어 자습으로요. 그 자기소개 스무 문장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뭐냐? 스무 문장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직 여섯 문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 여섯 문장을 제가 아직 못 만들어서 그거를 좀 마저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터디를 좀 마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오늘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녹화 종료하고 잠깐만 좀 쉴게요.